제가 이제 우리 생태의 마을을 입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체를 꽃동산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자연 안에서 뭐 원래 경치도 아름답지만은 자연 안에서 꽃 속에서 정말 평화, 기쁨, 행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수선화를 심었어요. 수선화 제가 참 수선화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가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이 수선화라는 노래도 참 예쁘죠.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에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이렇게 하는 이 가곡인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우리 김동명 작사, 김동진 작곡이죠. 그래서 수선화, 요게 이제 뿌리 채소죠. 카타리나, 이거 뿌리 채소지? 이게 매년 이게 잘 동면하면은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아, 여기는 튜일립입니다. 튜일립을 심을 겁니다. 아, 심었어. 튜일립이 나오면은 아마 또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장미도 이제 예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 또 어떤 분이 나리꽃을 300그루를 보내주셨어요. 300송이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리꽃도 예쁘고, 뭐 나리꽃이든 튤립이든 수선화든 또 이제 금계국이라는 걸 또 심을 거고, 장미는 작년에 참 많이 심어놨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은 많은 꽃을 구경할 수 있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우리 생태마을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갖고 아름다움에, 세상이 참 아름다운 게 많죠. 그런데 더러운 것, 치사한 것, 비열한 것, 그리고 요즘 또 뭐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를 많이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신문지인데 향을 싸면 신문지에 향이 나요. 그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요. 내가 향을 싸는 인생을 살 건지 비린내 나는 인생을 살 건지 내가 뭘 싸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제관이라는 생태마을 올라가는 길인데 맹문동을 올해는 심을 겁니다. 경주에도 가보면은 소나무 밑에는 다른 게 못 자라더라고요. 맹문동은 그래도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가 거래하는 제천에 화원이 있는데, 작년에 그 제천시에서 소나무 밑에 맹문동을 쭉 깔기로 했는데 깔다가 바위가 나왔대요. 그래서 심지를 못했대요. 남은 맹문동, 걷어온 맹문동을 그 화원 사장님이 그냥 우리한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맹문동을 심고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 저도 공짜로 주는 게 많은데 공짜로 받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어주고 내어받고, 이거를 무슨 계산이 아니고, 아,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주는 거죠. 주다 보면은 또 저쪽에서도 저한테 또 선물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하면은 윷놀이 판, 24절기로 하는 윷놀이 판을 그 연구하시는 분이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요즘 자가격리하면서 매일 내 강의를 듣는데 빚진 기분이 드신다고. 그래서 아주 멋있고, 또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24절기가 꼭 필요한데 24절기를 갖고 윷놀이 할 수 있는 윷도 보내시고 윷판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을 참 많이 믿고, 예수님의 말을 내 삶 안에 예수님의 말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저 주어라 그러면은 거저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 그대로 맹문동도 받고 나리꽃도 받고 윷놀이판도 받고, 또 저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또 저는 또 우리 한국은 좀 괜찮으니까 잠비아에 또 나눠주고 결국은 다 두고 떠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죽을 때 뭐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끝까지 쥐고 하나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생태마을 전체를 꽃동산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을 찾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산책하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 맷돌판인데 여기 좀 우리가 좀 공사하다 남은 게 있어요. 요거를 아마 꽃동산에 요거를 이렇게 깔아서 길 이렇게 하시는데 하고 나머지는 꽃 심고 잔디 심고 저희들이 지금 자가격리가 뭐 지금은 다 우리나라는 강제 아니죠. 강제 아닌데 제가 정말 모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도 지금 철저하게 모임 가지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갔고 절대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이제 그거 시작할 겁니다. 이탈리아 여긴 말할 것도 없고 뭐 스페인, 프랑스, 영국도 이제 모임 많은 사람들 모임은 절대로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자유를 주고 있죠. 정말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이 조금 이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는 이 생태마을 꾸미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매화꽃이 폈습니다. 요거에 작년에 심은 건데 올해는 아주 예쁘게 매화가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생태마을 찾는 피종객들이 이걸 빨리 이제 곧 이제 장미는 5월 달에 나오죠. 장미는 5월 달에 나와서 10월 달까지 피는 우리 꽃을 우리가 심어 놨습니다. 이게 다 나무마다 자기가 언제 피어야 될지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될지 나무도 때를 아는 것 같아요. 나무도 우리도 때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쉴 때가 있으면은 일할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으면 놀 때가 있고 그 때인 거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좀 쉴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여튼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빨리 이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산수유는 제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것이 산수유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항상 이 산수유가 피면은 아 이제 봄이 시작됐구나. 오늘 3월 27일이니까 정말 봄이 시작되기는 했죠. 여러분들도 마음에 봄은 찾아왔으면은 좋겠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계단 올라가는데 자꾸 무너져 갖고 이번에는 아예 통돌로 계단을 바꿨습니다. 본관 올라가는데 요 계단을 토치카라고 이게 좀 미끈미끈한데 불을 토치 불 이렇게 피는 거 있죠? 예, 가스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우툴두툴해져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로 꽃동산 올라가는 길을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 싸뒀다가 이번에 싹 해갖고 거기를 예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은 편안하게 꽃동산 올라가시라고 저희들이 요 예쁘게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3일, 4일 전에 심은 적상추, 청상추입니다.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잘 자라고 잘 자라라고 매일 물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물 주면 썩는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왜 썩는지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상추 농사 망칠 뻔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하고 우리 소장 신부님하고 이 밭을 사랑밭 사랑밭 가꾸는 거 회의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거 작은 거지만은 나는 심어놓고 부관장 신부님 매일 물 주고 이러면은 또 제대로 못 자랄 것 같아갖고 아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밭을 해보니까 우리가 22종을 심으려고 그랬는데 아이 11개밖에 없으니까 11개밖에 못 심으니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2 밭, 저쪽을 우리가 사랑밭으로 이름을 줬더니 우리 상담 소장님이, 소장 신부님이 무슨 사랑밭이냐고, 제1밭, 제2밭, 제3밭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안 되고, 지금 우리 저 초등학교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예쁜 밭 이름을 줘줬어요. 저긴 사랑밭이에요. 여기는 저게 사랑밭이니까 희망밭, 소망밭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또 우리 직원들이 아, 그거 너무 식상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또 여러분들 이름을 줘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 공간 예쁘게 꾸며갖고 농사 져서 우리 직원들 같이 여기 파티할 때도 같이 상추 뜯고 고추 뜯고 또 오이, 가지 이런 거 해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아, 이 기회에 여기 생태마을을 방문하는 분들 중에 여기가 자기 집인 줄, 그게 좋아요. 여기 여러분들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뜯어요, 상추를. 이거 뜯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데 뜯어갖고 갖고 가면 좋은데 뜯어갖고 방에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앞으로 많이 오실 텐데 구경하세요. 눈으로 구경하시고 마음으로 담아가시면은 제가 농사 짓는데 훨씬 행복하게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이고 정성 들이는데 막 뜯어가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어요. 우리가 저 위에다가 야생화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다 캐갔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 캐갖고 가갖고 도시에서 그게 살았을지도, 물론 더덕도 많이 캐가서 도라지도 많이 캐가고, 여기 생태마을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즐기시고 사진 찍으시고 앞으로 그러시면은 제가 더 예쁘게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전을 세운 게, 아, 꽃나무는 안 되겠다. 아, 꽃 종류는 안 되겠다. 야생화는 안 되겠다. 나무로 심자. 나무는 목하게 할 테니까. 그래갖고 요즘 나무 위주로 우리가 심고 있어요. 야생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은 생태마을,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오셔서 캐가는 일은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이제 흙을 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분을 또 하고, 제가 또 동해바다에서 바닷물을 갖고 왔어요. 10분의 1 물하고 희석해서 뿌리면은 병충해도 없고 영양분도 좋아갖고 그거 뿌리는 장면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아니지 돌을 해서 봐봐. 이거 봐, 이 돌하고 이 돌하고 맞지? 근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돌을 탑을 쌓아야지. 내가 자연인이다 해서 배운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지. 뭐야? 아니야, 다 넣어. 아니, 조금 비슷하게 쌓아놓으면 예쁘지 않겠어? 생뚱 맞지? 그게 예술이야. 생뚱 만든 게 예술이야. 나중에 싹 주워다가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